2024년 7월 29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은 사랑의 경고를 거부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이 강력한 약속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둘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셋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고 흔들리는 정체성 말고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내산에서의 첫 말씀이 방금 나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해방은 출애굽이면서도 동시에 바로의 주권 안에 꽉 묶여 소망 없는 애굽의 정체성으로부터의 해방이요 시작이었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강력하고 빛나는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총 19명의 왕들이 있었던 북이스라엘. 이들이 망하게 된 주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만 이면적 중심에는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를 망각 외면하며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부정 외면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강력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그 결과의 총평이 오늘 나오죠. 패망이고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유일한 소유임을 부정하고
축복의 통로로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의 그 자의식에 실패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의 자의식도 실패한다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심판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남을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삶의 방향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복기하며 패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선지자와 선견자를 계속해서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귀찮게 하거나 또 공포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라 인격적 회복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답고 강력한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교만이 그들의 목을 딱딱하게 곧게 하였습니다. 이게 교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풍습을 따랐고 두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고 아세라 복상과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인데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에는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안식도 없고 오직 흑암의 권세만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을 보니 유다 역시 같은 길을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동시에 이 남유다의 역사도 어떤지를 지금 같이 복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 유다를 남겨놓으셨건만 이들 또한 다윗의 언약을 외면하고 정체성을 동일하게 상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죄는 작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작든 크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죠. 우리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동일하게 타락과 영적인 패망의 길로 갔던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 오늘도 배웁니다. 죄는 우습게 볼 수 없다.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도 닫게 만들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하며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리며 지옥의 권세를 이 땅에 재현하듯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들의 정체성을 뒤흔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크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과 공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산들과 언덕들이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슬픔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 누구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됨을 봅니다. 그 모습이 남유다도 별반 다를 게 없었음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날 먼저 하는 신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볼 때 아버지